감사합니다. 여러분들이 잘 아는 노래는 아니시죠? 좋아하시는 노래예요? 이곡은 이미자 선생님의 곡이에요. 제가 정말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 덕분에 즐겨 들었던 노래고요. 제가 무대에서 이 노래를 부를 수 있을 거라고 상상하지 못했었는데 요즘 참 네, 꿈을 이룬 것 같아서 기쁘게 생각해요. 음향 선생님 실례하지만 제 목소리를 밖으로도 그렇고 제 귀에도 그렇고 조금만 더 올려주시겠어요? 감사합니다. 날씨가 막 계속 비 오다가 안 오다가 계속 여러분 젖고 계시죠? 집에 가서 따뜻한 물로 씻으셔야 돼요. 건강이 최고입니다. 여름에 감기 걸리면 좀 힘드실 것 같아서 걱정이 앞서네요. 감사합니다! 다정해요, 다정해. 고맙습니다. 빠르게 노래를, 날씨도 춥고 그래서 빠르게 노래를 하고 저는 가겠습니다. 혹시 여러분 제가 불렀으면 좋겠는데 왠지 안 부르고 갈 것 같은 노래 있나요? 이야! 이야! 응? 이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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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야는 이따 불러드릴게요. 제가 준비했어요. 사랑했잖아 제발 그러지 마 아직 사랑해 나도 알고 있지 내 마음 울지마 울려줘 말하는 낯설만큼 차가운 내 목소리 들어도 바보처럼 너를 먼저 이렇게 거나 뭐 고민이 우리 젊은 친구들도 많구나 빨간 하트를 지우고 초등된 일본을 지웠다 다른 번호로 바꿔봤던 안 돼 안 돼 안 돼 또 있을까요? 시간을 거슬러 이제 불러드릴 거고 다른 거 애비! 네, 봄바람 난다! 애비라는 노래 우선 불러드릴게요. 제가 부르이명곡께서 최백구 선생님 통해서 불렀던 노래인데 기억이 잘 안 나니까 제가 아시다시피 가사를 잘 못 외워요. 괜찮을까요? 그 노래 너무 사랑하는 노래인데 너무 죄송스럽습니다. 서울야구? 오, 서울야구. 우와, 왜 이렇게 기억이 안 나지? 오늘 너무 정신이 없었나 봐요. 서울야구가 어떻게 하는지 기억하세요? 제 노래 현인 선생님 곡이죠. 정말 한 1, 2년 전에 불렀던 것 같아서. 네, 저도 이제 40대 중반이 돼가지고 죄송합니다. 아까 뭐 불러달라고 그랬지? 보고 싶어 운다 보고 싶어 달래고 달래봐도 난 쭉쭉쭉쭉 하염없이 울다가 지쳐 쓰러져 잠들며 꿈에서도 꿈에서도 너를 볼 수가 없어 운다 그저 난 운다 운다 봄날은 또 까먹을 것 같아서 좀 무섭지만 조금 불러볼게요. 연분은 마라 봄바람 이 날이 돌아 좋아 오늘도 웃고는 시도하며 산책이 혼나드는 소망당기 꽃이 피면 같이 웃고 꽃이 지면 같이 울던 알뜰한 맨세 봄날은 감사합니다. 들어주셔서
아직도 또 제가 준비한 노래가 있어서 좀 아쉬운 것 같아서 빨리 가면 몇 번 불러 때 꼭 불러가겠습니다. 무궁화? 김두봉의 무궁화! 아, 저는 그 노래를 부른 적이 없었는데 신수봉 선생님 노래 조금 불러볼까요? 다른 노래도 괜찮으세요? 예! 유피트와 산이 가슴을 돌고 사랑이 시작된 또다시 운명의 페이지는 넘어가니 나 당신 사랑해도 될까요? 말도 못하고 한없이 타는 나의 몸짓들 세상이 아무튼 그대 하나도 변해버렸어. 여기까지 할까요? 뭘 불렀는지 잠깐만. 막 알려주시는 것도 저희 되게 저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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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요. 네네네네 네. 상사 안고 계시네요. 상사 계절을 받고 보자 씹히면 내 안에 그대는요 올라와나리. 용기 내서 일어나 주신 거잖아요. 감사합니다. 너무 감사합니다. 자기 여보세요. 자기야 내 여보야 내 사랑아 너를 생각하면 어쩌면 꿈을 꾸는 것 같아. 내 자기야 내 여보야 내 하나뿐인 사랑 나를 지켜줘 나를 빛나게 해줘요 사랑해요. 이제 준비된 마지막 곡 부르고 갈 텐데요. 아쉬우시죠? 뭐 앵콜 같은 것도 있어요 사실상. 여러분들이 짠 것처럼 앵콜 외쳐주시면 제가 또 준비한 노래 하겠습니다. 아, 마지막 곡은 이 노래도 OST인데요. 한 십몇 년 전에 해를 품은 달이라는 작품이 있었고요. 이 노래 덕분에 정말 많은 사랑 받았었고 당시에 상도 꽤 많이 받았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. 시간을 거슬러라는 노래를 지금 들려드릴게요. 여러분 모두 건강하세요. 감사합니다.